네, 안녕하세요. 로드노입니다. 네, 벤츠에 이바이크가 있다길래 한번 보러 왔습니다. 벤츠는 단순히 고급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EV 첨단 기술로 무장한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고성능 차량을 AMG에서 시험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AMG 포뮬라 팀에서는 EV 모터 설계 외주와 모터 판매도 합니다. 이번에 다운에서 발표한 모터는 메르세데스 벤츠 AMG의 설계를 부탁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일단은 뭐 잠깐 쓰고 있을게요. 메르세데스 벤츠 포뮬라 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진하고요. 자, 이 바이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벤츠의 대중성 있는 도시명 바이크입니다. 누빈치 무단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턴에서 HSD 최고급 라인에서 사용 중입니다. 최첨단 허브인 무단 변속기를 사용했다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 변속기 제조사 주소입니다. 소음이 없는 카본 벨트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강력한 내구성과 정숙성을 보장합니다. 펑처에 강한 필름이 들어간 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팩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현재 가장 이 바이크에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매우 좋아서 신형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터는 토크 센서를 사용합니다. 토크 센서는 확실히 페달링이 매우 즐겁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넘칩니다. 504Wh 대용량 배터리, 252Wh 작은 배터리 선택이 가능합니다. 10포스트 스테이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에 LED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키는 신장이 165cm부터 편하게 탑승이 가능해요. DC 단자를 사용해서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메르세데스 EQ 포뮬라 E 팀 이 바이크. 포뮬라 팀에서 사용하는 이 바이크입니다. 일단 시티 바이크 타입이고요. 서킷에서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비아클에 대한 실험과 탐구 열정이 느껴집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는 실험적인 고성능 차량을 많이 만들어요. 가장 비싼 실버 에로를 보겠습니다. 그럼 카본은 아니네요. 모터는 75Nm 250W를 사용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등급이 상당히 딱 나눠져 있네요. 예, 북미에서는 32km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36V 7셀입니다. 아, 용량도 아주 수명이 있네요. 벨트, 카본 벨트 드랩 수명이 3만km입니다. 또 헤어라인이 상당히 예쁘게 돼 있네. 팩트로 브레이크는 현재 구매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바이크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듀얼 디스크이며 브레이크는 OEM으로만 납품해준다고 합니다. 벡터 바이크에서 입고 시 주문 가능합니다. 닥터 로드님도 주문했지만 재고가 없어 대기 중입니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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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헤어라인이 상당히 예쁘게 돼 있네. 헤어라인이란 머릿결처럼 이렇게 나온 그 선으로 된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다 맞췄네요. 아, 되게 깔끔하네요. 역시 고급스럽습니다. 네, 가격은 240만원, 380만원, 예, 54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듀얼 배터리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모터사이클도 만들고 자전거도 만듭니다. 기술력 증명도 있고요. 또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증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상 로드런너였습니다.